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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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카메라 리뷰하러 왔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건데요. 크기가 커서 갖고 다닐 때 무게도 좀 있고 이 들고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좀 의식을 해서 평소에 데일리로 사용할 작은 카메라가 필요해서 이 카메라를 평화로운 나라에서 영입했습니다. 사실은 소니 RX100을 갖고 싶었는데 저는 가난한 아줌마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로 찾다가 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파나소닉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얘가 어떨지 되게 좀 미심쩍었는데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구매해봤는데 역시나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박스도 이렇게 작을 정도로 작은 제품이에요. 신품 기준으로 평균 50만원 정도, 최저가로 제가 추석 직전에 신품 47만원으로 봤어요. 쿠땡에서 판매하고 있었고요. 신품도 47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비싸봤자 50만원 정도 평소에도요. 저는 AS 기간이 일주일 남은 걸로 41만원 주고 구매했어요.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파나소닉 카메라 꼭 파나소닉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이런 디지털 제품 기계로 된 제품 사실 때는 AS 기간이 꼭 남은 걸로 구매를 하셔요. 파나소닉은 1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먼지 청소도 돈을 받아요. 그것도 4만 5천원이나 받더라고요. 그분이 영수증을 다행히 동봉해 주셔서 얘가 2016년도 11월 생산 제품인데 2017년 10월에 구매한 제품이어서 AS 기간이 며칠 남아서 다행히 무료로 먼지 청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하지? 왜 RX100을 안 사고 얘를 샀나? 그거부터 얘기하면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RX100은 일단 비싸고 그럼 이 5 시리즈 마크 5 시리즈 기준으로 봤을 때 7-8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죠. 마크 6는 뭐 100 정가가 140만원 이상 가죠. 중고 가격도 새 것 같은 건 1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똑딱이 주지에 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RX100을 제가 뭐 비싸긴 하지만 8부 24개월 신공으로 살 수도 있는 건데 왜 안 샀냐면 소니가 왜 아직도 풀터치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소니는 LCD 화면이 풀터치가 아니에요. 초점만 터치가 돼요. 이 300만원이 넘는 A7R3도 초점만 터치가 돼요. 이 초점 터치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스마트폰도 나오는 회사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동영상도 많이 찍거든요. 요즘은 사진만큼 동영상도 많이 찍어요. 그런데 RX100이 크기 때문인지 발열을 아직 잡지를 못해서 4K로 찍을 때 금방 발열 때문에 꺼지는 현상이 있고 FHD도 오래 못 쓰고 얘가 무섭게 뜨거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발열 관리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얘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볼게요. 외관은 소니 RX100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도 비슷해요. 둘 다 약 300g으로 비슷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렌즈는 요 앞쪽에 라이카 렌즈 F1.4의 밝은 조리개를 가진 라이카 렌즈가 달려 있어요. 1.4부터 조리개 값을 11까지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뷰파인더 없어요. RX100에는 뷰파인더가 있죠? 얘는 뷰파인더 없고 스트로버는 달려 있습니다. 근데 깜찍한 스트로버가 달려 있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뒤쪽에 요 LCD 화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셀카 찍을 때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노브들도 상당히 많고 잘 배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많을수록 카메라가 비싸고 좋은 거거든요. 이런 편의성에서 괜찮은 카메라예요.
요거는 줌 조절하는 노브고요. 자,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키면 이렇게 렌즈 줌이 앞으로 돌출됩니다. 자, 요렇게 LCD도 상당히 밝고요. LCD의 밝기와 프레임 수도 조정할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프레임이나 밝기를 내리면 배터리를 더 오래가게 할 수 있어요. 자,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배터리 수명은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진은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찍을 만한데 동영상 촬영했을 때는 30분 정도밖에 찍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 두 개 정도는 필수로 갖고 다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아쉬운 게 배터리 충전이 5핀 충전기, 스마트폰 5핀 충전기로 호환이 되는데 얘가 충전 중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 점도 약간 아쉬워서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틈틈이 충전을 보배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충전을 해 두셔야지 동영상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들어가는 곳 여기 있어요. 이쪽에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알아? 메모리 카드 안 꽂았네. 메모리 카드는 이렇게 덤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편하죠. 쏙 넣고 닫고. 삼각대를 끼우면은 얘를 열 수가 없어요. 이런 콤팩트 D카드는 다 그래요. 소니 RX100도 마찬가지로 삼각대 끼우면 얘가 안 열립니다. 자, 아까 잠깐 봤는데 이쪽에 HDMI 꽂는 곳과 5핀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쪽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 포트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콤팩트 디카 중에는 아직 마이크 입력 포트가 있는 디카는 없더라고요. 메뉴 키고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얘는 뭐 보는 거, 지금 거 찍은 거 보는 거죠. 리뷰 키고요. 아, 이거는 여기선 삭제 키구나. 필터 효과, 요거는 필터 효과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거 다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요. 메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어서 저는 요 F1 키가 원래는 4K 촬영이라는 키인데요. 4K로 사진을 촬영한대요. 연사로요. 저는 필요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때 꼭 필수인데 요런 부분 키에다 할당해 놓으니까 작동할 때 편리해요. 그리고 또 RX100보다 얘가 나은 점이 있는데 풀터치가 가능합니다. 메뉴에서도 터치가 모두 다 됩니다. 이렇게 터치 상태도 터치 느낌도 아주 좋아요. 근데 사진 기능 면에서는 소니보다 느리다고 하죠. 초점이 얼마나 잘 잡나 볼까요? 잘 찍히죠? 에이프 빨라요.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빠르고 이 가격 대비에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동영상으로 봐도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동영상 버튼이 요 위에 있습니다. 동영상 찍을 때는 이 AF가 약간 느린 감이 느껴져요. 한 1초 정도? 빠릿하게 잡지 못하고 약간 헤매는 게 보이긴 합니다. 제가 꼽는 이 LX10의 딱 한 가지 최고의 단점은 손떨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쪽에 메뉴에는 분명히 손떨방이 들어있긴 한데 사진 찍을 때도 조금 조도가 떨어지면은 좀 흔들리는 편이고 특히 동영상 찍을 때 약간만 흔들려도 화면이 지진난 것처럼 많이 흔들려요. 손떨방이 아쉽더라고요. 뭐 요런 가격에 그것까지 기대한 건 무리겠죠? 그리고 LX10은 강력한 셀카 기능이 또 특징이에요. 리모컨이 없는 대신에
얼굴을 가렸다가 치우면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카운트는 3초로 설정해 놓았는데 다른 시간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 뽀사시 기능과 갸름하게 해주는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갸름하게 해주는 기능은 좀 인위적인 것 같고 뽀사시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느 정도 멀리까지 인식이 되나 시험해 보았는데요. 역광이라 얼굴이 어두워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가와서 얼굴이 밝게 보이니까 인식하고 사진을 찍지요. 멀리선 안 되나 봐. 멀어서라기보다 얼굴이 어두우면 못 잡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LX10을 검색한 후에 나오는 앱 중에서요. 파나소닉 이미지 앱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카메라와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먼저 카메라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LX10 와이파이를 잡아주어요. 그 다음 파나소닉 이미지 앱을 실행한 후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여타 다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합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를 주력으로 쓰고 있어서 소니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많이 비슷해요. 가은이 거기 서봐. 찍어줄게. 찍어줄게. 잠깐. 잠깐. 엄마. 응. 쟤네 어떻게 아기 사랑이 탱그루인가? 잠깐 캥거루 보겠다고. 아기 탱그루가 아기 탱그루인가? 사랑이 저거 보려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얘네들? 안녕? 야옹하면 알아요? 응. 안녕? 귀엽다는 것 같아. 응. 막 주인을 물으면은 화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는 건 화난 거지. 냠냠냠. 엄마가 도와줄까? 아, 해봐. 아,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 카메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저도 유튜버랑 블로그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사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없는 실력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